네, 반갑습니다. 또 사진 강의 두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편의상 그냥 카메라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동안 어떠셨나요? 그 저번에 한번 사진 강의 해보시고 나서 네. 이제 혼자 좀 많이 찍어보시라는 과제를 드렸잖아요. 네. 아까 자랑을 많이 해주시던데 그동안 뭐 좀 달라진 느낌이 드나요? 네. 예전보다는 네. 진짜 그 전 강의가 네. 그 수평 수직 맞추는 거였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예전보다는 진짜 네. 훨씬 낫고 그 전 강의가 그 수평 수직 맞추는 거였는데 네. 그거를 생각하고 찍게 되니까 진짜 사진 퀄리티가 훨씬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네. 아직 많이 부족해요. 사교적인 멘트신 것 같은데 이제 느낌에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로. 그 저번에 영상하고. 네. 만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영상으로 제가 사진에 대한 리뷰를 드렸잖아요. 네. 보셨나요? 네, 봤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그런 의도를 하고 찍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서. 한 70%는 운이 아니었을까? 네. 저는 수평 수직만 딱 생각을 하고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 재능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일부러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좀 배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네. 오브젝트에 대한 배치를 제가 보기엔 상당히 흥미롭게 하셔서 되게 억울했거든요. 아, 되게 좋게 봐주셨더라고요. 저야 영광이죠. 아, 네. 좋게 받으리고 싶지 않았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네. 사실 저한테 똥손이라고 하셔서 되게 기대했는데 아, 네. 네. 아쉬웠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그래야 이제 강의가 끝나고 뭔가 막 확 차이 나는 사진이 네. 나서 제가 좀 돋보이길 바랬는데 그럼 엄청 잘 찍으면 되겠네요. 나중에. 아, 네. 네. 그렇게 한번 이제 목표를 살짝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를 이제 또 사용을 할 건데 이 카메라 일단 예쁘게 생겼죠? 네. 네. 근데 갖고 싶어요. 강의가 끝나면 이 카메라를 드리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좀 압박이 있어서 구매하시는 걸로. 네. 얘를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아, 왜일까요? 라고 조금 너무 와일드겠으니까 자동으로 아닌데 그거는 핸드폰이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죠. 네, 왜일까요? 어쨌든 쉬워서. 힌트 막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많이 보이죠? 네, 요것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조작하기 쉬워서. 조작하기 쉬워서. 그리고 조작을 막 메뉴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카메라처럼 그 이렇게 다이얼을 막 돌려가지고 쉽게 조작을 할 수 있어서 선택을 했어요. 이런 조작을 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를 하나씩 하시면은 나중에 어떤 핸드폰 카메라부터 어떤 카메라를 들여도 그냥 되게 편하게 이제 카메라는 도구고 내가 사진을 찍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메뉴 안으로 들어가서 메뉴를 찾아서 막 선택하고 하면 그 카메라 기종별로 메뉴를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얼을 조작하시고 이 각각의 다이얼이 의미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메뉴를 들어가서 직관적으로 그 다이얼에 해당하는 거를 딱 보면 이게 무슨 액션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일단 자동이 되니까 올 자동이 되니까 지난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알려드리고 그냥 초점만 맞추고 찍으셨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얘를 조작을 하실 거예요. 얘를 조작을 하실 건데 네. 이게 이 숫자가 여기 적혀있죠. 네. 2부터
16까지 숫자가 있고 A라고 해놓으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오토매틱으로 카메라가 알아서 잡아줬던 건데 이제 오늘은 A를 안 하고 2부터 16 사이에 그 원하시는 조작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만 알려드리면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 많이 알려드리면 정신 없으니까 네.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렌즈에 빛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F2면은 이걸 이제 F값이라고 부르는데 F2면은 이 빛이 가장 많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F16이면은 빛이 가장 조금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어두운 곳에서는 이렇게 빛을 많이 들어와야지 사진이 화사하고 노이즈가 거의 없는 사진이 되겠죠. 근데 반면에 밝은 곳에 가면은 이렇게 조이면 조일수록 좀 더 선명하고 빛도 적당히 좀 통제된 그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 게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이제 배경이 흐려져요. 그 소위 배경 흐린 사진 좋아하신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담배님을 찍었는데 이 숫자로 찍으면은 한번 그냥 찍어 볼까요? 이 숫자로 제가 찍으면은 이렇게 하고 이제 보면은 뒤에 배경이 상당히 흐려졌죠. 네. 근데 제가 숫자를 조여 볼게요. 16으로. 그러고 나서 찍으면은 다 나오고 네. 배경이 다 나왔죠. 확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우리가 배경이랑 지금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데 야외에 나가서 배경과 좀 더 그 분리가 되면은 이 효과가 극대화돼요. 그래서 나는 배경을 좀 흐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가능하면 요렇게 2에 가깝게 맞추시면 되고 나는 저 배경도 조금 나오게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적당히 조이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숫자는 이제 몸으로 터득을 해야 돼요. 하나씩 숫자가 바뀌면 바뀔수록 빛이 두 배씩 늘어나요. 두 배씩이요? 네, 늘어나거나 두 배씩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두 배씩 차이가 나는 거죠. 아니, 그 숫자가 늘면 늘수록 좀 더 배경까지 선명하게 다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빛이 부족하면 알아서 카메라가 노이즈를 더 더해요. 노이즈를 더 더하고 그 빛을 보충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빛을 만들어주는 대신에 노이즈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뭐 지금 갖고 계신 삼성 핸드폰으로 밤에 찍으면 낮에 찍는 것보다 사진에서 노이즈가 자글자글 보이잖아요. 네, 심해요. 네, 그러니까 밤에 찍는데 노이즈가 나온 이유는 이 조리개 수치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밝게까지 찍어도 빛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노이즈를 더 더해가지고 가짜로 빛을 더 뻥튀기 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디지털 카메라가 필름은 이제 그럴 수가 없는데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거예요. 똑똑하네요. 똑똑은 한데 노이즈가 이제 많으면 너무 사진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이 정도 노이즈는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선을 어느 정도 감으로 익히시면 그 이상 노이즈가 들어가지 않게 이 숫자를 조정하셔서 이제 그 컨트롤 하는 걸 배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실습하시는 거는 그냥 간단해요. 이 조리개 수치만 바꿔가지고 다른 건 다 오토매틱으로 지금 만들어놨고 조리개 수치만 바꿔가지고 찍으시는데 지난번에 배웠던 수평과 수직은 그대로 염두에 두시고 얘를 바꿔서 찍으시면 됩니다. 네.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면 오늘은 제가 우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찍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경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걸로 조절하면 돼요. 맞아요. 근데 어느 쪽으로 조절하면 될까요? 여기 숫자 작은 대로요. 작은 대로? 네. 잘 기억하시네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혹시 잘 모르겠으면 숫자를 제일 작은 대로 찍어보시고 제일 높은 대로 찍어보신 다음에 이 플레이 버튼 눌러서 뒤에 사진을 보고 아 이렇게 하니까 배경에 사람들이 보이네? 보이지 않네? 이걸 판단하시고
이제 찍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나가보시죠, 이제. 네. 네. 다 찍고 이제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또 소감? 첫 수업보다는 네. 확실히 더 재미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만져야 될 것도 하나 더 생겼고 네. 그리고 작가님이 계속 옆에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안 해야 되는데. 힌트, 힌트. 네. 근데 이거 아까 전에 조리개? 네. 이걸로 줄이는 거를 처음에 감을 잘 못 잡았었는데 네. 이게 찍다 보니까 네. 감을 조금 어느 정도 안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냥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바꾸시진 않은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꽤 그래도 조작을 하셨나요? 나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만져. 아 그걸 이제 결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느낌은 잘 오지 않겠지만. 네. 그걸 움직이실 때 실제 배경을 좀 흐려봐야 되겠다. 아니면 배경까지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신 건가요? 네. 근데 그게 네. 처음에는 잘 안 돼가지고 네. 왜 이러지? 했는데 이제 작가님께서 네. 조금 피사체랑 카메라랑 가까워야 네. 그 배경이 더 잘 흩날려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흩날리다는 진짜... 표현이 굉장히 예쁘긴 한데요. 흐려진다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흐려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정확히 말하면 심도가 그걸 이제 심도라고 표현을 해요. 사진의 이론을 잠깐 얘기 드리면 사진의 깊이감이 있는데 이렇게 이게 평면이죠. 그리고 여기부터 이렇게 해서 저기 저희가 카메라 찍고 있는데 저기까지 거리를 깊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모든 제 손바닥부터 저 카메라까지의 깊이가 다 표현되도록 하는 게 네. 이제 깊게 사진을 찍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리개를 조이면 그렇게 깊이감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이제 얕은 사진을 찍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심도를 얕게 표현하면은 얘만 초점을 맞추면 이 평면 상에 있는 것만 초점이 맞고 이 평면에서 벗어나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흐려지는 거예요. 얕게 찍는다, 깊게 찍는다.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배경 날림, 뭐 배경 흐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수업에서 아실 거는 숫자가 작으면 배경이 흐려진다. 네. 그리고 숫자가 커지면 배경이 선명하게 다 보인다. 하지만 빛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어두운 상황에서는 노이즈가 더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아까 찍으실 때 조언 드렸던 것처럼, 네. 그 배경을 많이 흐리고 싶으면 카메라와 배경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배경이 흐려진다. 그러니까 카메라와 배경 간의 거리가 아니라 카메라 찍고 싶은 피사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뒤에 배경이 더 많이 흐려진다. 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네, 확실히 네. 그거 꽃 찍었을 때 두 개 다 네. 해봤었는데 네. 그 덕분에 확실히 더 와닿던 것 같아요. 그 핸드폰 카메라에 보면 그 일단 핸드폰 카메라는 이런 조리개를 조여서 찍는 편이에요. 그래서 배경 흐림 기능이 원래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출시된 카메라는 배경 흐림 기능을 넣으면 여러 개의 카메라에 있는 렌즈를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배경 흐림 효과를 이제 그 흉내를 내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광학적인 효과의 배경 흐림은 아닌데 실제 광학적으로 흐려진 것처럼 이제 흉내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는 이런 그 우리 실험을 하기는 어렵지만 아마 이런 카메라를 구매를 하시면 조리개를 움직이면서 그 심도 놀이를 그러지 심도 놀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 심도를 깊게 하고 얕게 하고 하는 놀이를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재밌어요. 네. 그 오늘도 실습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또 영상 편집한 뒤에 제가 선정해 주신 사진으로 리뷰를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찍었으면 좋겠네요. 네. 또 장난 아니셨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도 장난 아닌 샷들이 들어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저 믿어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